안녕하세요, 타세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타세 봄, 여름, 가을 신상 바람막이가 도착했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보겠습니다. 짜잔. 총 120벌이 주문되었고요. 그 중에 한 박스만 먼저 터보았습니다. 지금 카키, 블랙, 레드, 네, 샘플로 먼저 출발하는 애들이 도착했고요. 한번 원단이랑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타세 모델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네, 오늘의 모델 희철 형님, 잘생긴 남자님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번 타세 바람막이 한번 대해서 봐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어떤 거죠? 네, X라지를 선택해 주셨고요. 175 키에 몸무게 70. 한번 살짝 돌아주시면 이게 배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입었을 때 한 바퀴 뺑 돌아주세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앞에 타세 로고는 살짝 줄이고요. 심플하게 뺐고요. 왼쪽 타세 로고. 자, 도전하라 라는 말에 저 타세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싱크타입 식으로 이렇게 저 로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원단 한번 만져주시겠어요? 원단 자체 두께는 얇지 않고요. 이번 모델은 모자가 달려있고요. 안감 한번 봐보겠습니다. 안감은 이게 검정색으로 땀이 차지 않게끔 보조되어 있고요. 안주머니, 왼쪽에 안주머니 들어가 있고, 주머니는 왼쪽에만 주머니가 있고, 원단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고 튼튼해 보입니다. 네, 좋네요. 이제 모자. 모자에도 이렇게 발수 원단과 방한 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면, 옆면, 뒷면, 오케이, 우측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플하게 여기 로고까지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타세 바람막이가 방금 도착했고, 이제 구독자 여러분께 배송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바이크는 타세.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카키색과 빨간색, 그 블랙 색상만 이렇게 준비해드렸고요. 오늘부터 배송 시작합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크는 타세 출발합니다.